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네. 고영수 씨가 이야기 보따리를 가져오셨는데요. 자, 고영수 씨는 억지로 웃기려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인생 자체가 개그일 네.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화가 어디까지 웃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네네. 이거 무슨 옷 같아요? 유도복. 유도복. 예. 네. 같이 했었을 예, 거예요. 예, 예. 유도가 예. 저 판정이. 판정이. 기술이 이 효과. 유효 절반 판. 뭘 더 막연하다 했죠. 예, 예. 중계를 듣다 보면 아 이거는 효과에 가깝지 않. 아 판정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이걸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세밀하게. 있겠다. 네. 그러니까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기술 이렇게 다리를 탁 걸었는데 안 넘어졌어. 안 넘어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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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잘 싸웠는데 네. 예? 우리 골문을 공이 온 적이 없어. 근데 0대0 아. 피를 말려요. 그렇죠. 승부차기. 예. 다른 운동에 견주어 볼 적에 이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슛을 딱 해서 골문에 탁 맞고 나면 절반 주는 거예요. 골포스트 맞으면 절반. 골포스트 맞으면 절반. 예. 절반. 상대방 골키퍼 손끝에 맞고 나가면 유효. 그러면은. 유효! 그러면 0대0이라도 절반 하나에 유효 하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괜찮겠다. 판정으로 이기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장에서 지금 2대0으로 우리 팀이 지고 있어. 그 시합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다 일어나. 가자 가자 끝났어. 근데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10초 전까지도 예, 손에 땀을 쥐는 게 3점 슛. 그걸. 그렇지. 3점 슛! 옛날에 농구 3점 슛이 없었어요. 근데 40m 선상에 2점 슛이 있고 50m 선상에 3점 슛이 있어요. 예, 박진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거리 슈터들 공만 잡으면 쏘는 거죠. 네. 변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그러면요. 저는 고영수 씨 개그 중에 아마추어 권투예요. 4라운드. 근데 이 링에 올라가서 이제 하는데 그 선수가 일방적으로 몰리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러면은 예, 그러면 네. 자, 뭐 가봐. 올리고. 자, 더킹 하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 잽 터져.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통. 가봐 올려. 가봐 올려. 돌라 버려. 자, 라이트.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네. 코치지. 코치인데. 야!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 계속 맞지 마야. 그러다가 결국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결국 있어. 떨어지니까 그럼 막 들어가더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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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안 일어나가지고 피로로 끝났어요. 땡땡땡땡. 이제 씻고 가는 거야. 업고 나오면서. 나오면서. 네. 나오면서 야 너도 어지간히 말 안 듣는다. 맞지 마다니까. 말을 안 듣냐. 옛날에도 오일영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랩트 랩트 우리의 괜찮아요 괜찮아요 김태희 선수가 맷집이 강했거든요. 랩트 랩트 클린트 허영단은 김태희 선수 괜찮을까 괜찮아요 우리의 김태희 선수 맷집이 강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이트 또 허영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맷집 강해요 라이트 다운 김태희 선수 1, 2 카운트 아웃. 너희는 장사가 없군요. 괜찮아. 네, 장사가 없군요. 아, 이 저 전투 잔매를 많이 맞죠? 자, 어쩌죠? 아, 계속 잔매를 맞. 가랑비에 속옷 젖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많이 젖네요. 많이 젖네. 장마 젖네. 장마 젖네. 그 다음에. 농구 있어요. 농구 100대 99. 마지막이 한 점 차. 예. 치고 있는 상황이야. 네. 치고 있는 상황이야. 자 이봉원. 자 뭐야 봐. 야 뭐. 네. 너 말이야. 네. 두 개 다 넣어. 자유투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3초 남았어요. 네. 더군다나 볼이 상대방한테 가 있어요. 네. 공은 최양락씨 팀이 가지고 있고 졌네. 완전 예. 졌네요. 졌네. 타임 불렀어요. 우리 감독이 타임. 충분해! 3초 남았어. 충분해! 용수가 들어가서 공을 빼서
골 뺏어서 공원을 줘. 그럼 빨리 네가 3점 라인으로 나가라 말이야. 네가 너, 너. 그러면 1점 타겠지. 친구야. 근데 제가 그 경기장에 있었어요. 아, 그 형님 그때 네. 이제 개그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게 질환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네 발로 했던 이제 증기 보행이 하고 이제 걷게 됐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꼬리 뼈 꼬리가 이제 꼬리가 있었던 얘기죠. 수억 년 전에는 오래 사셨네. 예, 아니 그 기어다니는 거 봤어요? 꼬리가 진화가 안 되고 계속 지금도 만약에 남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남아 있다 예, 예. 그러면 미스 경복진 네. 최양순 양 나오고 있습니다. 30 5, 24, 37, 15죠. 아, 15는 뭡니까? 꼬리요. 예, 예. 꼬리 길이. 예. 꼬리. 예, 예쁜 꼬리를 살랑살랑 최양순 양. 예. 뭐 지금 이봉순 양은 굉장히 그 가늘고 긴 꼬리가 특징이고 작년 미스 코리아는 풍성한 털을 자랑하는 꼬리로 각광을 받았었죠. 아, 임금 변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 그럼 뭐 다음 거 보따리를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 아니, 파래 파 선물인데 파가 나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레미 파 그만 프라이미 형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프라이미 형님이 최보라 선배님은 같은 말씀이라도 이건 남들하고 좀 똑같이 안 하고 싶고 늘 생각을 해요. 이걸 좀 어떻게 개성 있게 독특하게 할 수 없느냐. 어? 그러니까 30년 전에 어디 상을 누가 당해서 친구분이 그래서 딱 가는데 입구에서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되십니까? 네? 아니면, 상주한테 아니면 이제 아유 호상이십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경우였나 봐요. 편안하게 잘 사시다가 열로 하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아이고 호상이십니다 라고 써먹어서 미리 얘기해. 바로 앞에 사람이 써본 거야. 똑같은 멘트를 하기 싫은데 또 해도 상관없는데 독창적인 게 없나 거. 예, 분양을 하고 그리고 이거 상주하고 이거 하는 동안에 계속 생각한 거예요. 상제하고 저를 하고 고개를 들면서 참 잘된 참 잘된 일입니다. 이 얘기를 다 알아요. 최보람 씨 경우를. 근데 그 웃은 상대방이 최양락 씨라면은 예, 예. 최양락 씨가 이제 어떻게 상을 당하는데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어. 네? 근데 같이 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뭔 말을 하려든 말썽이 생길까 봐 말을 안 하겠어. 그래서 이 친구가 참을 내니까 상주가 상주가 웃으면 안 되잖아. 또 주술. 아 예.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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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재밌었어요. 네. 이건 보니까 이제 뭐요? 상봉 당했을 때. 이것 때문에 또 방송하면 중단됐어요. 아 그래요? 네. 방송윤리위원회에서 요즘은 상조약 광고 나오잖아요. 네. 상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 상제다 이런 것이 방송에서 금지사항이었어요. 금지사항이었죠. 네. 좀 얘기하지 말라고 네.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도 심야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별이 빛나는 밤에 일부는 제일 장의사 제공입니다. 신용과 전통으로 관 만들기 사십니다. 제일 장의사. 새우 넣으면 업장, 엎어 넣으면 밥상. 홍수가 날 때는 보드로 쓰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금지가 맞다. 그러니까. 그 다음 거 봅시다. 다음 거 뭐 있나? 자, 군모가 군모, 나왔네요. 예. 군모. 예. 해병대. 예. 해병대가 무슨 방위 모자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최강군데. 우리 최강군데. 훈련소 이렇게 보면 이제 작업부 있고 다닐 때 보면 누가 상대도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렇죠. 훈련 받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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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딱 아는 방법이. 지나가는 친구들이 군가를 부르고 지나가요. 꼭 군가를 딱. 몇 주차인지 몇 주차인지. 예, 그런. 예.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들어온 친구들은 쫙 구석에 모여가지고 서쪽 간울 십자성은 별들의 꽃이 이름을 떨치자 해병대. 그러면 아 어저께 이제 들어왔구나. 그렇죠. 아직 뭐 군기 전혀 네. 없으니까. 저쪽에 이제 훈련부들이 지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서쪽 가늘 십자성은 별들
이름을 딸치자 해면 일주일 된 거예요. 일주일 아~ 조금 낫네. 이제 힘만 주는 거야. 힘이, 그렇지. 힘만 있군요. 그다 이제 한 5주 거의 뭐 이제 거의 이제 아주 수련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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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카를 자상 안필트 딸치 이름을 대치자 랭겐스테이야 하지. 적군이 적군이 보면 위협감을 느껴. 내일 수료야. 훈련 다 끝났어. 예, 예. 세이야! 세이야! 아유! 지가! 됐어! 끝나는 거야.